경기도 파주시 휴전선에서 불과 7km 떨어진 곳에 임진각이 있습니다. 곳곳에 6.25 전쟁의 상처들이 남아있는 이곳은 1972년 실향민들을 위해 생겨난 곳이죠. 그 중에서도 끊어진 경의선 철교를 재현해 만든 도깨다리는 바로 맞닿아 있는 민간인 통제 구역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곳입니다. 옛날에 철길이고, 예, 예, 철길. 이 길은 뭐야, 이 길은? 아, 저게 신의주 가는 거고, 이건 서울로 가는 거야. 근데 이건 저 폭격 맞았잖아요. 네, 폭격 맞았죠. 저 무너졌죠? 예. 그래서 더 뭐 이걸 저 못 가잖아, 잊질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서 여기를 사람들을 들어올 수 있게끔 작년에 70년 만에 이거를 여기를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군인 지역이 알겠지. 이상하지. 나는 이거 처음 와서 나 옆구르고 이거 와보려고 해서 이거를 뭐야 임진각 가서 가져가서 옆구르 데리고 왔다고 이거. 그래서 이거 어떻게 생긴 거죠? 구인 좀 말하려고 하시나. 와서 본 게 그 저 텔레비에 나오는 거 철마는 쉬고 있다는 거 저거 저 화통에 쉬어 갖고 있는 거 그것도 보니까 그 텔레비에 나오는 거 그것도 처음 보고 와서 직접 보니까 아 이게구나. 그렇지. 그 봤지. 통일이 따로 없다고 생각해. 왔다 갔다 하면 그 통일. 그래 그래 통일. 그렇지. 자연스럽게. 그래. 북한은 여 동포하고 우리 동포가 어깨 동무하고 다니고 그렇죠. 그 통일이지 그게 뭐예요? 통, 통일이요. 그게. 자, 수배해요. 자유의 달인 아까 죠. 자, 여기. 자, 이거는 무슨 달입니까? 이거는 이곳에 오면 을에 한 번쯤 마주치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일 하세요, 여기서? 이렇게 관광객은 아니신 것 같은데. 예. 네, 관광객은 아니고요. 여기서 저 관광으로 놀러 오신 제가 이제 명예 지킴이니까 임진각. 명예 지킴이. 네, 명예 지킴이. 명예 지킴이. 이렇게 의상도 좀 멋지세요, 이렇게. 아, 그래요? 네. 그거는 또 이제 여기가 BMD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를 거기에 맞춘 거예요. 또 그렇게 이렇게 어울리게끔. 이제 외국에서도 임진각 하면 아유, 한민족이 오가지 못하는 임진각 통일을 염원하는 곳 임진각 이렇게 이렇게 이제 지금 알려져 가지고 모르던 나라에서도 이제 많이 와요. 아, 그래가지고 세계 각국에서 그래서 관광객이 지금은 실향민보다 관광객이 더 많아요. 이제. 특히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북미 정상회담 이후 외국인 관광객들의 방문이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임진각에서 이들은 무엇을 보고자 하는 걸까요? Is it train track? Yeah, train track. I'm Hezi. Yeah, I'm from Israel. Oh, yeah. Sorry? Yeah. Really? Yeah. No, it's the same problem. Yeah, I know, I know. But it's okay. Now it's okay. Donald is come. It's everything is be okay. In Israel and also here. Maybe. I hope so. Why did you pick this place? This? Yeah. Interesting. Interesting yeah. place. Maybe next week it's open to go both ways. So, maybe so it's historical there, visit. Yeah. Like, no, what are you saying? Gadaratova? No, you can say like the Berlin Wall. Yeah. Oh, yeah. Yeah, exactly. We are breaking the wall here, no? Yeah, yeah. yeah. You don't believe? I want to. But it is very hard. Yeah, well, it's very different. No one believed that the Berlin Wall will be taken down one day, and it happened. So, same here. Bye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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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에 있는 가족들에게 인사를 드리거나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도록 마련된 망배단. 이곳이 모처럼 분주합니다. 아마도 제사를 지내려는 모양인데요. 이쁘게 뭘 이쁘게 해요. 한산시 목은이색 할아버지 큰아들님 둘째 아들 손자 장손 셋째 넷째 아들 또 증손자 이렇게 다섯 분 망향제 지낸 예, 한산이 여기서 지내시는 아 우리 이제 할아버지 산소가 여기 저 개성군 그 저 송악면 홍알이라고 산산 묘수가 여기 개풍에 있어요. 잠시 후 오늘을 위해 전국에서 한산 이씨 자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동안 충남에 있는 성원에서 제를 올리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북과 가까운 임진각을 찾은 거랍니다. 뭐 준비해 오신 거예요? 네? 뭐 준비해? 지방. 이거 나 모르겠네. 여기 그런데 아무래도 지방을 놓는 순서가 헷갈리는 모양이죠. 이름이 충추공, 문양공 아드님. 그러게 순서를 좀 해주세요. 네. 이럴 땐 집안의 큰 어르신의 도움을 받는 수밖에요. 지금부터 분단 이후 70년 만에 이 자리에서 수모제를 모시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행 참실예 은관이하게 제배 국궁 목은 이색 후손들의 추모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임진각에서 펼쳐지는 전통 제례 의식. 평소엔 보기 힘든 광경이 지나가던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But actually I'm here covering the military talks at the DMZ and I just saw this and I thought oh that's a very moving image so I would come down and film some of it. So you had a good chance today. Yeah, exactly. I was up on the top of the viewing and I saw this and I thought oh this is something very special for this area. Something with a lot of meaning too for the inter-Korean relationship. 2 days ago, finally, North Korea and America, the summit has happened. Yeah. So what do you think about that? I think it's a good thing. Even though there's not much detail, even though the agreement, really we don't have irreversible or verifiable or even a timeline, I still think it's a good thing. It hasn't been tried before. Let's try something different. 남북의 화해 분위기는 사람들에게 저마다의 기대를 갖게 합니다. 전쟁 포로가 교환됐던 자유의 다리에서 한 가족을 만났습니다. 여기 구경 오셨어요? 네. 오빠들 보러 왔어요, 오빠. 오빠들이 어디 계신데요? 두 개째. 이명만 간 오빠들 보러 왔어요. 오빠 어떻게 헤어지셨어요? 6.25 때요. 인민군으로 나갔어요. 그러고는 안 오셨어요? 네. 다른 소식은 못 들으셨어요? 네, 못 들었어요. 처음으로 임진각을 찾았다는데 여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가족이 향한 곳은 6.25 전쟁 납북자 기념관. 이곳엔 전쟁 기간에 북으로 끌려간 것으로 확인된 4,700여 명의 납북자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치읓자 발음 동철 동철 동필 오빠 이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아빠 당장 보고 싶어요. 답답한 말 어디다 뭐 하소연할 데도 없고 여기에 지금 저 임진각에 와서 오빠들 명패를 보니 더 감회가 새롭고 오빠들 생각이 더 간절합니다. 보고 싶고 아버지가 오빠들 때문에 매일 울으시는 걸 생각하라면 내가 말도 못하게 기가 막혀요. 오빠들이 예? 살아계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건강 유지하시고 꼭 우릴 만나길 좀 기원합니다. 동철 동필 어쩌면 이번엔 오빠들의 소식을 알 수 있지 않을까,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또 희망을 다시 가져봅니다. 종일 하늘이 흐리더니 기어이 비가 내립니다. 하지만 궂은 날씨도 임진각을 찾는 사람들을 막진 못하죠. 네, 어머니 오늘 이렇게 늦지막하게 오셨네요. 네. 아, 그 가수거든요.
트로트엑스 우승했던 나미애라는 가수인데. 아 죄송합니다 못 알아요. 아니에요 다음 주에 다음 주에 가요 무대에서 보실 거예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그렇구나. 오늘 공연이 있다가 어머니 집에 들어가시는 길에 여기까지 공연이 왔으니까 엄마 여기 한번 임진각 보러 갈까 하다가 처음 왔어요. 어머니. 엄마 노래 한번 나오네. 목매 목매이게. 몸매에게 불러봅니다. 아이고 가슴 아프. 아이고 야 바로 진짜 손만 뻗으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그럴게요. 저기를 못 가보니 어떻게 하면 좋아. 우리는 그런 가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슴이 아픈데, 가슴이 아픈데. 네. 북의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있는 그런 분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나 그래 그런 거 생각한 게 더 가슴이 아프네요. 진짜. 빨리 통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럴게요. 이렇게 건너요. 세상에 같이 이렇게 막히가지고 요 다리만 건너면 그래.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아쉬웠어 지금. 잃어버린 30년. 세월이 70년이 됐건만 분단의 현실은 여전합니다. 민통선 100m 진입이 허락된 도깨다리. 그렇게 허락된 시간은 잠시일 뿐입니다. 저 문을 열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날. 과연 언제일까요? 요즘은 평일 아침에도 임진각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습니다. 주차장은 밀려드는 단체 관광버스들로 일대 몸살을 앓기도 하죠. 그런데 이 복잡한 와중에 이분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차 잠겼슈. 네? 차 잠겼어. 아니 어쩌다가 차 문을 잠그셨는데. 내가 여기 놓고 나왔슈. 차 문이 닫혀서 20분 넘게 꼼짝을 못했다네요. 아이고, 다행이네요. 예, 예. 아유, 고마워. 표 사러 가려고 예. 도라산역 가기로 했거든요. 거기 가는데 차표 사러 갔는데 키를 주고 갔더니 그것도 잠그는 거예요. 그래도 긴급 출동 서비스 덕분에 무사히 위기를 넘겼습니다. 두 분이서 어떻게 멀리서까지 오셨어요? 아니 이제 그동안 일만 하다가요 시골이라서 이제 좀 요즘 좀 이제 급한 게 없으니까 바람 좀 쐬러 가자고 그래서 나왔죠 모처럼. 아침부터 부부가 임진각을 찾은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 가는 버스예요? 그 D&D 그 땅굴 들어가는 버스예요. 셔틀 버스. 땅굴만 가는 거예요? 아니요. 전망대. 돌아전망대도 가고. 도라산역도 가고 또 통일촌도 가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여기 그 체크포인트 검문소에 그 스탑할 거거든요. 그때 주민등록증 꺼내서 그 군인한테 보여드리면 되고요. 평소엔 갈 수 없는 비무장지대. 첫 관문인 통일대교를 지나면 본격적인 DMZ 투어가 시작됩니다. 도착한 곳은 도라산 전망대. 휴전선 최북단에 위치해 있는 이곳은 관광객들이 가장 가보고 싶어하는 곳 중 하나입니다. 베일에 가려진 북한 땅을 실제로 볼 수 있기 때문이죠. 태극기와 인공기가 마주보고 있는 이곳.
굳이 망원경으로 보지 않아도 개성 시내가 한눈에 들어올 정도로 아주 가까운데요. 분단의 현실이 온몸으로 느껴집니다. 벌써 여기만 봐도 편하네요. 철책선. 네? 이쪽은 남한, 저쪽은 북한. 그렇잖아요. 그게 저게 한국으로 내려오는 물줄기지. 저게 무슨 강줄기였지 저게? 한국으로 내려오는. 임진강 그 줄기일까요? 아마 저게? 저 물이 한강으로 오는 거 아니야. 불쌍한 거. 북한 사람은 불쌍한 거. 아니 전날이 와서 서로 왔다 갔다 해야 사람 사는 것 같지. 그렇지. 갑시다. 이때 부부의 눈길을 사로잡은 또 다른 이색 풍경. 외국인들이 많이 오시네요. 외국인들이 많죠. 네. 한 99%는 외국인들. 마지막 남은 냉전 체제로 인한 분단 국가. 그 현장을 보기 위한 관광객들로 전망대는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이미 통일을 경험한 사람들에겐 남북의 현실이 남다르게 다가옵니다. Just interested. Just wanna see because nobody can see it. It's not normal. Like in Germany, same history. Divided in two parts, one country. Now in German, you got one. Yeah. You did one, and is it good? There's still a difference in between. And, sometimes, but it's still getting better and better. The people have to cooperate, to work together, and that one day it's going together again, the country. 평화를 바라는 마음은 모두가 같을 테지요. 이분들은 남북을 잇는 임진강을 보기 위해 일본에서 왔다고 합니다. ワクワクドキドキ。なんか感激ですね。なんかイムジンガはね、こう日本ではね、イムジンガが、すごく象徴的な川って言われてて、歌にもなってて、で、イムジンガでこう遮断されてるようなイメージがあって。イムジンガはだらだらだら。よく知らない。あの歌はこの在日 だけの歌だと思いましたけど、それじゃないですね。なんか同じ民族なのに分裂されちゃって、で、その隔てて、例えば向こうにいる家族に会えないとか、そういうのを歌ってる歌なんだなと思って。 일본인들이 알고 있는 그 임진강 노래입니다. 러시아까지. 그렇지. 유럽까지. 러시아에서도 이렇게 유럽까지 다 가야지. 아 이렇게 기차 타고 쫙 여행하면 그렇죠. 좋겠어요 진짜. 아 좋죠. 편코. 용산역에서 출발해 민통선 내 도라산역까지 운행하는 DMZ 관광 열차. 요즘 들어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원래 노선대로 평양까지 갈 순 없지만. 이곳에서 사람들은 희망을 품습니다. 하나, 둘, 셋. 안보 견학이 아닌 DMZ로 야유회를 왔다는 이들 역시 마찬가지죠. 한토스라는 회사인데요. 네, 오늘 야유회 일정을 와가지고 왔습니다. 아, 야유회를 DMZ로 오신 거예요? 네. 잠깐 사장님 어디 계세요? 사장님. 저희 담당님, 저희 사업 담당이에요. 저. 지금 이제 뭐 시대 흐름에 맞추려고 노력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철송으로 서울에서 러시아라든지 유럽으로 보내는 것들을 좀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겸사겸사해서 왔습니다. 제가 이제 미래의 그 평양 주재원을 꿈꾸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한번 참 보기 좋았습니다. 뭐 동료, 여기 직원분들은 어떠셨어요? 우리가 몰랐던 부분을 사실은 너무나 많이 오늘 알게 돼서 조금 뭉클한 것도 있고 또 앞으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약간 그런 느낌도 있었고. 지금은 도라산역이 종착역이지만 언젠가 북을 거쳐 세계로 진출하는데 거점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러시아나 이제 뭐 독일이나 이렇게 보낼 때 철성으로 이제 저희가 평양이나 신의주 통해서 이렇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럼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르게 저희가 운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좋았는데 마지막 구호 한번 하자. 네. 자, 남북의 화합과 통일을 위하여. 남북 철도가 오가는 그날 다시 만나길 바랍니다. 코스별로 흩어졌던 DMZ 투어가 하나 둘 마무리되는 시간. 버스 투어를 떠났던 부부도 임진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겼나 봅니다. 창문이 왜 열렸지? 안 열린 거 아니야? 그런 거 같아. 왜 내려놨었지 그럼? 내가 알아. 타러 다 내려놓을 게 없는데. 내려놓을 일이 없는데. 정신도 힘들어. 이제 정신도 차도 못 갈 거다. 오늘 어떻게 여행 잘하셨어요? 아, 힘들어. 힘드세요? 근데 어떠셨어요? 좀 이렇게 보신 거는. 아, 옛날 저기 생각하면 감회가 깊지. 통일돼가지고 빨리 그 사람들 잘 먹고 우리네 마냥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지 뭘. 딴 거 없어. 딴 거 없어. 북한 그 넓은 땅 그 저기 금강산 갔을 때 땅 넓은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땅이 그냥 묵는 거요. 이제 기계화가 안 되고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냥 무거워요 그냥. 그래서 어제 올 때 그랬지 식구하고 거기 가서 농사 좀 지어봤으면 좋겠다고. 빨리 통일돼서. 빨리 그거 돼야 되겠네요. 통일돼야 네. 되겠네요. 네.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대박 나지 서로가. 예, 예, 갈게요. 예. 즐거운 시간 되세요. 예예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농부가 꿈꾸는 통일된 세상. 상상만으로도 설레는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아직 안개도 걷히지 않은 이른 아침. 굳게 닫혀있던 민통선 출입문이 열립니다. KBS 방송입니다. 네. 지금 어디 다녀오시는 길이세요? 논에. 논에요? 네. 근데 이게 철제간에 논이 있다고요? 응. 이게 배스가 있다고. 아, 잠시만요. 이게 무슨 출입증이라고 돼 있죠? 네. 민북 출입증요? 이게 이거 가지면 저 강 건너까지도 가는 거예요. 강 건너까지도요? 네. 이게 통일촌까지 가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거는 여기 사시는 주민들한테만 나오는 그렇죠. 이거 농사꾼한테만 저기 하는 거예요. 여기에 농사를 짓거나 강 건너 농사를 짓거나 그런 사람들만 내주는 거예요. 따로. 사단에서. 난 제발 좀 여기 이 철책안이나 좀 마음대로 이렇게 들라 그랬으면 좋겠어. 아, 아주 죽겠어. 아주 농사 지는데 기계를 갖다 놓게를 하나. 콤바인 같은 거 비빌지게 갖다 놔야 되는데 못 갖다 놓게 한다고 지금 안에다. 아, 농기구도 그렇게요. 예. 그러니까 아주 불편한 게 말도 못 해. 아, 그래도 이제 뭐 남북 관계 좋아지면 뭐 그런 게 조금씩 좀 아니, 좋아지겠지. 아무래도 예, 고맙습니다. 실제로 임진각 주변 민통선에는 조금씩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 2016년부터
군인들이 임진강변을 따라 순찰을 돌던 철책길을 민간인에게 개방하기 시작한 거죠. 세 분 다 동창인데? 네. 동창이면서 같은 동네. 아, 부부가 아니고? 나 알아요. 아니에요, 친구예요. 초등학교 동창. 초등학교 동창. 임진강에 안 나오는 사람 안 나와요. 다들 어디서 오신 거예요? 부천. 막상 들어가시면 처음 가보는 길일 텐데. 저는 뭐 그 돌아가신 부모님 고향이 이북이에요. 이 친구도 그렇고. 아, 그래요? 여기. 여기 이제. 여기 연배. 황해도. 연배. 연배. 어. 다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좀 남달라요. 이쪽에 대해서 관심도 좀. 두 분 부모님 고향도 같으시고 또 두 분이 또 초등학교 친구신데 네. 뭐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죠? 아니, 같은 동네에서 같이 살았어요. 아 그럼 부모님 신안 오셔가지고 같은 네. 동네 그렇죠. 그때는 아마 신안이라기보다는 이제 잠깐 전쟁이 일어나서 피신해 왔다가 못 올라가신 거죠. 민통선 내 생태 탐방로가 개방되는 시간은 하루 한 번, 오전 9시. 사전 예약은 필수입니다. Hello. From Thailand. Sawadikap. 임진강을 따라 이어지는 생태 탐방로. 민통선 안에 있는 만큼 궁금증도 큰데요. 네, 그 임진강변 생태 탐방로는 총 길이가 9.1km예요. 총 9.1km 중에 그 외국인들은 오늘 약 한 2km 정도를 이렇게 갔다 오실 거고요. 내국인들은 9.1km를 이렇게 전 구간을 이렇게 가실 겁니다. 여기 바로 문이 열리면은 그 민통선입니다. 이제 그 들어가게 됩니다. So as you see everyone limits to the civilians. 드디어 공개된 철책으로 둘러싸인 생태 탐방로. 무섭진 않을까요? Aren't you scared? No. No. We've been here so many times. Yeah. 저희는 항공공사 직원이에요. 싱가포르에서 왔다는 이분 임진강에 오니 감회가 새롭답니다. So in your country, there's a summit. That's right. That's right. So, did you see the news? Yes, I did. I did. I followed it. On the day where he flew down to Singapore was the day we flew over to Korea, actually. Oh, I'm very proud that Singapore has a chance to host the peace summit because I think from our own shared experiences and it's just a chance for us to contribute in our own little way. That's right. But on the other hand, so you don't have to care about U.S. and you know North Korea. I don't think you can look at it that way. What happens to us happens to all of us, especially for people like us in the travel industry. For us in the travel industry, the world is really, really small, and anything that happens in affects us a lot. Like for example, even a volcano eruption in Indonesia affects my tourism arrivals. 서로가 밀접하게 연결된 세상. 어쩌면 이 안에서 국경은 큰 의미가 없는지도 모릅니다. 얼마 뒤 남은 트레킹을 위해 내국인들이 빠져나옵니다. 고난의 행군이 시작입니다. 고난의 행군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인수할 수 있는 능력이. 길라잡이는 문화해설사 9년차 박상일 씨입니다. 저 멀리 보이는 산이 북한 대성 앞에 있는 송악산. 이제 그 경기 이제 5악 중에 그 하나의 산입니다. 선생님은 이 길을 지금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고 계신가요? 이 길을 매일 주 5회 왔다 갔다 합니다. 1년에 200일을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면 한 200번 정도 왔다 갔다 했겠죠? 600번인 거예요? 그렇죠. 군 생활을 하면서 이쪽 그 이제 그 DMZ 쪽에 그 생태계 쪽에 좀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전역 전에 이제 그 공부를 좀 했고 전역 후에 그 일정한 교육 기관에서 이제 그 교육을 수료하고 그에게 DMZ는 운명 같은 곳이라는데요. 34년 군 생활에 이어 문화 해설사까지 삶의 터전이 됐습니다. 어, 이 친구 한빛. 아우 이게 딱 하는데.
아유 맛있어 이거. 달콤하네. 목 마르고 그럴 때. 트레킹 중간 이런 재미도 있어야겠죠. 이게 진짜 어디야? 잘 먹었네. 아 달콤해요. 북에서 흘러오는 임진강을 따라 걷는 길. 이렇게 쭉 오면서 돌아가신 그분들 생각이 이렇게 나요. 또 조금 이제 이렇게 남북 이렇게 화해 무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우리 노인네들이 살아 계셨으면 얼마나 기뻤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 정도죠. 이런 소식만 들었어도 되게 그렇지. 기뻐하셨을 텐데. 평생 고향을 그리워했던 부모님. 그 한을 이제라도 대신에 풀어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임진강 명예지킴이 정성추 씨의 가게를 찾았습니다. 오늘도 관광객들에게 임진강 역사를 설명하느라 바쁜데요. 가진 못하나마 고향 하늘이라도 바라보세요. 예? 그렇게 하는 거. 사실 이 사진들은 정성추 씨가 직접 찍은 것들이라고 합니다. 엄마가 보고 싶어. 이 사진이, 이 사진이 또 이게 저거 그 여기 앞으로는 그 이렇게 지금 남겨놔야 할 사진이라고 봐요. 이런 것도 그렇고 뭐 이런 이 분단에 관한 이 사진도. 사진 속엔 고향을 그리워하는 실향민들의 애절함이 절절히 묻어 있습니다. 더 이상 사진은 찍지 않지만 여전히 임진강을 지키는 정성추 씨. 들어갈 수 있어요? 성인 두 명도 서 있기 힘든 비좁은 공간. 그래도 정성추 씨에겐 이곳이 소중한 일터라는데요. 일기예요? 아 일기 겸 또 이제 그 임진강에 대한 그 하루하루 여기 이제 관광객이 또 얼마나 왔는지 그것도 체크하고요. 이게 매일 이곳에 일과를 적어 왔다는데요. 작년 이맘때 임진강의 하루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날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임진강 망향 사진사 명예 홍보 지킴이 여기 임진강의 하루는 양호하다. 아 이렇게 써졌네. 양호한 건 똑같네요. 그러게. 인원은 그렇죠. 더 늘어났고. 그렇죠. 그러니까 양호해야지 여기 이상이 있으면 안 되죠. 이곳에 온 지도 46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떠날 수 없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실향민들 곁에서 그들의 소망을 지켜주고 싶었기 때문이죠.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임진강에는 특별한 셔틀버스가 등장합니다. 근데 몇 표소 가야 저쪽도 있고 여기는 또 어떤... 저쪽은 이제 땅포라고 도라산 전망대 들어가는 몇 표소이고요. 여기는 이제 캠프 그리스무스만 들어가는 셔틀버스 접수장소예요. 캠프 그리브스가 어떤 곳이에요? 캠프 그리브스는 예전에 미군 부대가 주둔했다가 현재는 이제 다 철수하고 그 평화 안보 체험 시설로 만들어 가지고 그 관광객들을 이제 받고 있는 곳이죠. 숙박 체험 시설. 이 버스를 타면 민통선 안에 있는 캠프 그리브스를 특별한 절차 없이 갈 수 있죠. 민통선 안에 있는 유일한 유소스텔 캠프 그리브스. 그 모습은 어떨까요? 이곳이 바로 한때 미군이 주둔했던 캠프 그리브스입니다. 우선 캠프 그리브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1953년 7월 정전협정 이후에 2004년까지 미군 제2사단 506연대가 이곳 캠프 그리브스에 주둔하였습니다. 그러나 2003년에 이라크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일부는 이라크 전쟁 파병을 갔고요. 일부는 고향인 캘리포니아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보이시는 건물이 장교 숙소였습니다. 네, 되게 깔끔하게 잘 돼 있죠. 안에만 더 리모델링을 해서 가족 단위 숙박동으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세 번째 부대, 57년부터 DMZ 남방 한계선으로부터 불과 2km 떨어진 이곳. 바로 옆에는 남과 북이 연락을 주고받는 남북회담 본부도 있죠. 북한이 이곳 먼저 연락을 주고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현재 남북 정세가 어떠죠? 좋아요. 네, 굉장히 좋아지고 있죠. 그래서 현재 가장 바쁜 시기라고 합니다. 남북회담 본부 전방 사무소. 아, 저기를 통해서 이제 북한으로 연락이 간다는 걸 아니까 기분이 묘하네요. 근데 이제 조만간 저기도 이제 거칠 일이 없겠죠. 바로 이제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날이 조만간 오겠죠. 조금 가슴이 좀 뭉클하기는 해요. 빨리 통일이 돼서 이런 아픔이 좀 없어야 되겠죠. 또 아픔이 있으니까 또 꽃도 피겠죠. 좋은 일이 있을 거니까요. 캠프 그리브스가 민간인을 위한 평화 안보 체험 시설로 거듭난 건 지난 2013년. 곳곳엔 주한미군의 흔적들이 남아있습니다. 이 현장 자체가 거대한 교육 공간인 셈이죠. 그런데 이때 캠프 그리브스에 군인들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인 걸까요? 알고 보니 오늘 예정된 공연을 보러 왔다고 합니다. 평화를 노래하는 사람들과 여전히 분단된 현실이 공존하는 이곳. 언젠가 이 모순된 상황이 사라질 날도 오겠죠. 이곳은 캠프 그리브슨의 관광객들이 묵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주말 투숙객 맞이 준비가 한창인데요. 여기는 예. 실제 군대 체험이에요. 병영 체험. 아. 네. 병영 체험이고 DMZ 안에 이렇게 한꺼번에 250명이 숙박할 수 있는 데는 우리 여기 캠프 그리브스뿐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군부대 건물답게 자는 곳마저 독특한 캠프 그리브스. 처음에는 지금은 훈련이 이렇게 심하지 않았지만 그 당시는 더 심했어요. 막 다다다다다 하고 빵빵 터지고. 그래서 무서웠는데 지금은 안전하고 편안해요. 모든 게. 오후 5시를 넘긴 시각, 양은자 씨가 퇴근을 서두릅니다. 퇴근하시면 네. 이제 가서 좀 쉬시는 거예요? 아니요, 신랑이 블루베리 밭에나 하우스에 계시면은 네. 가서 노닥거리고 장난해줘요. 덜 힘들더라고. 양은자 씨가 사는 곳은 이곳에서 멀지 않은 민통선 마을. 이 안에, DMZ 안에 마을이 세 마을이 있는데. 어떤 마을이요? 우선 통일촌이 있고요. 또 대성동 있고 그다음에 저희 마을 해마루촌이 있고요. 여기 6km네요. 한문점. 네. 솔직히 서울 나가는 것보다 여기 개성 들어가는 게 더 가깝거든요. 근데도 뭐 두렵고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좋아요. 또 이번에도 문 대통령님하고 회담하실 때 여기에 다 막 검문 검색 있어도 기분이 좋던데요. 퇴근하자마자 곧장 들른 곳은 집 근처 하우스 농장입니다. 여보, 아이고 당신 뭐해? 응? 우리 신랑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수고했어. 수고했어. 왜 이렇게 다 젖었어? 얼마나 일을 하셨으면. 아이고. 우리 신랑 멋있죠? 더워요. 들어가세요. 네네. 부부가 키우고 있는 건 블루베리. 첫 수확을 앞두고 있다는데요. 블루베리가요. 우리 신랑 흥 좀 봐야지. 이렇게 된 게요. 하우스 문을 안 열어놓고 다른 일을 하시다가 깜빡하시다가 이거를 다 대가지고 참네. 아이 지금 나 속상해 죽겠는데 이거 이것만 보면은 지금 이렇게 안 달려 있죠. 이게 아까 우리 신랑 말씀대로 다 죽었다가. 사실 부부는 10년 전 서울에서 이사 왔습니다. IMF 때 사업에 실패하고 여기에 둥지를 틀었다는데요. 재기를 위해 시작한 게 바로 블루베리 농사입니다. 이거 보실래요? 우리 신랑이요. 블루베리 첫 수확한 거 우리 큰딸한테 먹어보라고 줬는데 먹지는 못하겠죠. 그러나 아빠 마음으로는 먹을 줄 알고 있겠죠.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큰딸을 암으로 먼저 떠나보낸 건데요. 작년 이게 세상 뜨기 일주일 전에 저보고 그런 소리 했어요. 엄마 블루베리 죽이지 말고 잘 길러. 전 줄 알고 잘 길러. 그래서 저는 그 당시는 뭐 그런 거 대수롭지 않게 얘기했어요. 야 이 새끼야 그러면 내가 블루베리가 자식같이였지. 내가 요 매는 거 삽목해서 지금 이렇게 크게 했는데 그렇게 네가 그런다고 해서 저게 했는데 그러고서 일주일 후에 세상 저기 오고 나니까 그게 이제 저한테 아 유언이구나. 딸이 하늘에서 돌봐줬던 걸까요? 고사 직전에 블루베리는 다시 잎을 틔우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아우 이렇게? 나는 안 열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열어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아이고. 예쁘게. 아우. 정말 색깔이 너무 예쁘네요. 네. 아이고 세상에. 아, 무너지려 할 때마다 블루베리 농사와 캠프 그리브스 일에 매달렸다는 양은자 씨. 그러다 보니 조금씩 웃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힘들게 하지 마셔. 적당히 하셔. 저희 사람이 그전에는 뭐 진통제도 먹고 아주 달달시했어요. 여기 와서 뭐 비염도 없어졌지. 저 역시도 참 여기 와서 정말 안 먹어도 배부를 정도로 마음이 안정이 얼마나 되고 얼마나 부자야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살라고. 절대 안 떠난대요. 저 안 떠나요. 여기서 같이 당신하고 행복하게 같이 살 거예요. 좌절의 순간마다 의지처가 돼준 이곳. 부부에겐 민통선 마을은 제2의 고향입니다. 마지막 날 아침, 캠프 그리브스에 특별한 손님이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기 어떤 일로 오신 거예요? 네, 저희는 오늘 그 경기도에서 주최하고 있는 캠프 그리스보스 공연에 참가하려고 저희가 이게 공연장에 왔습니다. 근데 약간 그 마을 투어가 네, 고향에 네, 저는 한북도에서 청진에서 왔고요. 네. 좀 남한 말하고 좀 북한 말이가 많이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평양예술단 무용수로 활동했다는 김송현 씨와 더불어 12명의 탈북민들로 구성된 공연단. 잠시 후 본격적인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첫 노래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북한 노래 반갑습니다.
흥겨운 공연에 박수가 절로 나옵니다. 이어진 노래는 말 안 해도 알겠죠? 주한미군이 떠난 자리에서 탈북민들과 함께 부르는 통일의 노래. 뭔가 기분이 묘합니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그러세요? 아이고, 왜 우세요? 왜? 뭐 무대에서 통일 노래 불렀을 때는 뭐 그렇게 조금 가슴은 와닿지만은 오늘 이렇게 한문점에서 이렇게 고향을 지척에다 두고 통일 노래를 부르니까 이제 노래를 못 부르겠고 눈물이 너무 가려워서 소리내 울고 싶어요. 네. 정말 무대에서 통일 노래 부를 때는 별로 몰랐는데 오늘은 여기서 이렇게까지 통일 노래가 이렇게까지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네요. 뭉클하더라고요. 뭉클하고 굉장히 좀 정말 아 머지않아 통일이 진짜 그 우리 현실이 될 수 있겠구나. 통일의 날이 오면 무엇보다 뭐 평양이나 북한에 한번 가보고 싶네요. 가가지고 북한 사람과 같이 서로 맞잡고 그냥 아 이런 날이 진짜 왔구나. 동무 같이 와이프 말대로 동무하면서 같이 우리 악수를 하고 저녁을 점심을 같이 나눠 먹자고 얘기를 하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임진각도 바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어제 만났던 문화 해설사들이 한 자리에 모였는데요. 트레킹에 앞서 무전을 확인하는 중입니다. 삼수리 여기 독수리. 여기는 삼수리. 독수리 말씀하세요. 아이고 목소리 좋네.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그 호출부호를 이제 그 독수리로 우리는 정해갖고 이제 여기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은 검독수리. 예. 네. 그리고 그 여기 선생님은 흰꼬리수리. 흰꼬리수리. 예, 네, 흰꼬리수리가 이제 DMZ 쪽에서 그 맹금류예요. 흰꼬리수리입니다. 흰꼬리수리가 우리 한반도의 토종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네. 토종같이 생긴 사람이에요. 인원 파악을 할 겁니다. 철문이 열리면 오늘도 많은 관광객들이 민통선 안 철책길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리고 그 길에는 분단의 현장을 평화의 지대로 바꾸려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선생님 역할이 더 커지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 생태 탐방로가 이제 활성이 되면은 그 역할이 더 커지겠죠. 나중에 혹시 북한 주민들이 또 선생님 해설을 들으면서 이 길을 걷는 날이 올까요? 예, 오겠죠. 반드시 올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북한에서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짝 생태 탐방로를 걷는다면 영광이죠.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임진각에는 평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부디 불어오는 이 바람이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와 다른 모습 가졌다고